유튜브 보낸 분인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보냈어요. 아, 힘들어. 아, 요즘 밤빵이 너무 많이 팔려서. 아, 지금 며칠 동안 빵 먹고. 아, 힘들어. 아,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빵을 이렇게 사 먹냐고. 목매 죽겠다, 목매 죽겠어, 진짜. 어? 와, 진짜. 엊그저께는 빵을 그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거 꾹꾹 포장했어요. 와, 제가 손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만 두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포장하는 그런 속도가. 아,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 아, 5분기 막 180도 앞에서. 아, 힘들었어. 아, 죽을 것 같아. 아, 잠깐만. 그래서 컴퓨터 주문이 요즘 잘안 들어오고, 포스팅을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좀 하기 좀 싫어서 좀 포스팅도 안 하고 했던 유튜브만 영상. 유튜브는 영상 아무리 올려도 주문 같은 거안 들어와요, 이게. 사람들 컴퓨터 살때 저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랑 이런 뭐 사이트 찾지 유튜브 안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여튼 컴퓨터 좀 쉴라 그랬더니 밤빵이 사람 죽이네. 또이 컴퓨터 왔는데. 보드가 H81이더라고요. 애매합니다, H81. 왜냐면 i5 4570이 10만원이 넘어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게. 10만원 좀 지금 안할것 같은데? 한 9만원 할라나? 9만원 주고 i5 4570 사느니, 라이젠 1400 사는 게 낫죠. 라이젠 1400이 9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램이 이제 8기가짜리 2기가 꼽히거나 8기가짜리 하나 꼽히면, 요즘 램값이 올랐잖아요, 요즘. 지금 16기가 9만원, 9만 8천원인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7만 8천원이었는데. 물론 2018년도에 18만원, 19만원 했었지만. 그랬는데 램이 4기가짜리 달려 있습니다. 이건 얼마 안 하죠. 그러니까 램이 별로 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램이랑 보드랑 CPU랑 동시에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8기가짜리 2개가 꼽혀 있다면 제가 CPU만 바꾸죠. 왜냐면 램을 DDR4로 이거 갈아타면 새 걸로 해야 되니까 따로 또 사야 되잖아요, 램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4기가짜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냥 내부 시스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드러내고 요거 교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730 달려 있어요. 이분이 저기 그냥 배틀그라운드급 게임도 여러 개 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GT730도 빼버리고 요 내부 시스템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라이젠 1400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2600을 얘기하더라고요. 2600급으로 바꾸고 싶다고. 2600 바꾸는 게 그냥 3600 하는 게 낫죠. 가성비로 할 거면 라이젠 1400 아니면 1600이고, 1400이고, 가성비로 할 거면 라이젠 1400이 i7급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거 하고 싶다. 그럼 2600 못하러 삽니까? 요즘 3600 나왔는데. 그래서 라이젠 3600으로 샀습니다, 3600으로. 그리고 SSD도, 이게 SSD 안 달려 있어요, 지금. SSD가 안 달아서 어떻게 썼나 몰라, 지금까지 하드로. SSD 240기가를 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1테라 해달랍니다. 그냥 이때 알았어요. 1테라, SSD 1테라 해달라고 할때 알았어요. 아, 돈에 별 관련이 없구나. 그냥 낭비 없이 그냥 성능 올리고 싶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듣는 순간.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그냥 좀 여유 있게 GTX 1060 3기가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여유 있진 않죠,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분은 배틀그라운드는 안 하고 그 녹스랑 뭐 이것저것 게임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생한 게임이 아니에요. 램은 36기가, 36기가래, 16기가. 정신 나갔구만. 그리고 보드는 A320 아수스. 아, 또 아수스 이거 쓴다고 난리 쳐야지. 아, 이거 써도 상관없으니까. A320, 이거, A320도 램 오버클럭 돼요. 근데 램 오버 저번에 영상 올렸죠?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리면 램 오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에러만 납니다. 저번에 에러, 저번에 램 오버 때문에 그 청교육 당하시고 한번 왔잖아요. 제가 이 보드를 쓴 이유가 지금 A3600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B450 에즈락 프로 4랑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만 이제 지원을 한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아직 안돼 있어요, 많이. 근데 A320 보드가 제일 늦게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싸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아수스께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어서 B360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산 거예요. 예. 원래 이거 말고 저 바이오스 타커 쓰죠? 그게 더 싸니까. 그 6페이지고. 이거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가성비 겁나 좋게 나왔어요. 이걸 쓰려고 쓰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한 겁니다. 기가바이트 B450 보드 그거랑 똑같네, 디자인. 괜찮게 잘 나왔네, A320인데. 조금 비싸죠? 만 원인가 더 비싸요? 만원더 주고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램수로 네 개네!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기가바이트 B450보다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그 8만 얼마짜리? 아, 램수로 두 개인 줄 알았더니 네 개입니다, 이거? 야, 램수로 네 개면 괜찮지. M2도 있네! 이거, 가성비 완전 좋은데, 이거? 아, 램솔로 있을 때 4개니까. 뭐, 전원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전원부 다 튼튼하게 나와, 지금. 다 6페이지. 아, 전원부 6페이지면 아무 문제 없어. 뭐,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써야겠는데? 이제 이건 그만두고. 이제, 3600 시리즈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 에바인 게 뭐냐, 이 컴퓨터를. 아, 케이스 바꿔달래요. 아, 주여. 아, 여기서 내부 시스템 바꾸는 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지금 피곤해 죽겠어, 지금. 아, 잠도 얼마 못 잤어.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마탱이 갔잖아, 지금. 아. 그냥 이거는 뭐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개판으로 조립된 곳에서 산 자기 운명이지, 뭘. 선정리는 뭐 제가 따로 안 해드리고, 그냥 뭐, 직접 조립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보니까 직접 조립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니까 업자인데? 초보가 조립했나? 이거 직접 조립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닌가? 어? 여기 이렇게 밑으로 넣은 거 보니까 업자가 조립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업자가 조립했다면, 그냥 이렇게, 뭐요, 이거? 이거 후면판에 이거 선 뒤로 다 넘길 수 있는 케이스네. 뒤로. 이 측면판 뒤쪽으로. 근데 그냥 했네. 막 조립했네. 그냥 이렇게 막 조립한 곳에서 자기 운명이죠, 뭘. 왜 이런 데 샀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안에 내부 이 선은 뭐 그냥 그대로 두고 어쩔 수 없지 뭘.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빼서 이제 저걸로만 딱 바꿔 끼면 상관이 없는데 케이스 아수라로 해달랍니다. 흰색으로. 그러니까 재조립이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시 조립하는 거야. 이거는 공임비가 완전 달라지지. 이거 아 이거 내부 시스템 쪽 바꿔서 꼽는 그건 공임비 2만 원밖에 안 받아야죠. 그런데 이 케이스에다 새로 조립한다? 그럼 저는 저렇게 개판으로 조립할 수 없잖아요. 이건 공임비 5만원, 6만원급으로 확 올라가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 싫어요. 이런 건 진짜 내가 힘들어. 아, 고작 그 4, 5만원 더 받겠다고 뭘그 새로 주문해서 재조립을 해. 아, 그래서 케이스는 안 바꾼다고 말을 하려다가, 아, 그냥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컴퓨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빵은, 오늘은 빵안 보내야 될것 같아. 오늘 못 보내. 오늘 못 보내. 빵못 보내, 오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처음 조립보다, 아, 그냥 이렇게 처음, 신품 이렇게 새로 조립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아, 이거 다 분해해야 되잖아. 제가 하드고 보고. 아, 일두 배예요, 이거. 아, 지금 여기다 지금 블로그에다 글도 올려야 되고, 지금 문서도 지금 책에다 써야 될, 지금 내. 아, 지금 인테리어 책, 이거, 이것도 지금 쓰다가 말았는데, 아, 나 진짜 컴퓨터 때는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이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컴퓨터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세팅되는 컴퓨터로 사용되는 건, 뭐, 거의 없잖아요. 파워 뺏어 쓰고, 하드 뺏어 쓰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뺏어 쓰는 건 거의 없으니까, 이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후배 준다고, 이거를, 이제 후배한테 맞게끔 좀 해달래요. 좀, 세팅을 해달래요. 세팅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대로 후배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여기 파워가, 하드가 두 개가 이제 1테라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하나만 아수라에 꽂고,
새로 맞추는 컴퓨터 꽂고 하나는 이제 후배 주는 걸로. 상태 좋은 거를 딱 모터만 돌아가는 방법 알아요. 그거를 진동이랑 그거 상태 좋은 거를 이제 아스레 꽂고 하나를 달아서 후배에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요 SSD가 요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짱박기 안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컴퓨터 살 때는 하드 하나만 1테라로 샀는데 나중에 이제 SSD 직접 추가한 거죠. 이렇게 다 직접 추가합니다. 사용자들 다 이렇게 SSD 직접 사서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SSD를 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전원선이랑. 그리고 파워는 이분이 그제 이게 이파워 써도 돼요. 이파워 써도 상관없어요. GTX 1060에. 그런데 이제 새로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이거보다 월등한 파워가 지금 신품으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트리플 출력이잖아요. 트리플 출력인데 싱글 출력 500W 슈퍼플라워밖에 없어요. 새 거는 중고가 있는데 중고는 이거 있죠. 700W짜리 이거 무상에 쓰기가 꽤 많이 남은 거예요. 2021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700W 싱글 레이 저거를 다는 걸로 했어요. 여기다가 결론은 이 컴퓨터를 분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컴퓨터 두대 포장해야 된다는 거. 아씨. 여튼 빨리 해야겠다 이거. 오랜만에 조립하니까 더워 죽겠네. 아 더워 죽겠어. 여기 24핀 전원선을 보통 요로 빼는데 제가 요로 뺐습니다. 요로 뺀 이유는 일단 보드가 길어요. A320 보드인데 이 폭이 좀더 깁니다. 일반적인 보드보다. 그래서 여기로 선을 빼면 지금 SSD가 지금 SATA선, SATA 데이터선이랑 전원선 이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로 넣으면은 좀꽉 차죠. 넣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로 뺀 겁니다. 하드는 뭐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 게더새 거고 더 모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았고 하드로 연결하는 선은 따로 이렇게 빼야죠. SSD 연결하는 선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이렇게 완전 분리되어 있죠, 선이. 그거를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가면 몇번 해보면 알아요. 모를 수도 있겠다. SATA 선두 개가 앞으로 가게. 왜냐면 여기 하드가 두개 달리니까.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를 꼽아주고 하나를 꼽아주고 요거 이렇게 넣고 요거 이렇게 요렇게만 딱 해줘도 나중에 하드 달때 요거 딱 쓰면 되죠. 요 밑에 이렇게 딱 두면 됩니다. 야, 조립하는 대한민국 최고지, 내가. 이게 진짜 이렇게 조립하는 업자 어디 있어? 요렇게. 전 모든 컴퓨터를 다 이렇게 조립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전면 패널선이랑 이 전원선이랑 같이 묶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같이 묶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같이 묶지 않아야 나중에 파워가 터지면 파워만 쏙 빠집니다. 이렇게 다 조립하면 깨끗하죠? 이게 정석적인 조립 방법이고 이건 병신의 조립 방법입니다. 병신. 그냥 생각 없고 일하기 싫고 대충 하는 스타일. 돈을 얼마 주던 그냥 대충 하는 애들. 제가 편의점 부분에서 말했죠. 일을 대충 하는 애들은 돈을 얼마를 줘도 대충 합니다. 일을 똑바로 하는 애는 돈이 그것이 적든 많든 똑바로 해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개판으로 된 거를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대충 조립해도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얘네들 사더라고요. 뭐 냅둬야지 뭘. 그래픽카드 1060 3기가. 이게 다른 뭐 메인 브랜드랑 가격은 똑같은데 이게 무상 에이스가 좀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중고 그래픽카드는 무상 많이 남은 게 장땡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요건 SSD고 요건 하드고 요건 DVD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걸 꼽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타선이 다 다른 걸 꼽잖아요. 모양이 아니면 색깔이 다르거나.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요건 하드 연결된 거지. 요거 뽑고. 아, 요거 DVD 연결된 거지. 하면서 요거 뽑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미친 디테일이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업자가 조립업자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 나밖에 없지, 진짜. 그래픽카드는 나중에 이제 핀, 6핀 전원선을 두 개짜리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이거 하나를 빼서 안으로 넣어놓거나 이게 뒤집어가지고 묶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럼 나중에 GTX 1080하고 두개 꼽는 거딱 사면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자 업그레이드를 다 배려해가지고 조립하는 게이 정석이에요. 이 보드는 A320에다 여기 LED도 들어옵니다. B450처럼. 괜찮은데요, 이거? 그냥 새로 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새로 산 겁니다, 거의.
이 컴퓨터도 저기 얘기를 해봤는데 이 안에 이제 선정리까지 다시 다 해달랍니다. 여기 밑에 먼지도 이렇게 막혀있네. 여기 막히면 안 되죠. 이거 털고 선정리를 다시 해달라고 공인비도 줬으니까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그래픽 카드만 뺐습니다. 그래픽 카드만 딱 뺐거든요. 야, 근데 이 상태입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진짜. 지금 보니까 겁나 웃깁니다. 이거 있네요. 이 3.0, 2.0 젠더는 이 겸용 젠더가 있네요. 이거 여기다 꼽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묶어놨어요. 와, 이거 미친놈이네. 병신인가? 선은 뒤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먼지도 다 닦아야겠습니다. 아, 너무 더러워요. 이 컴프로 불어야 돼요. 이거 이 닦은 다음에 앞쪽에 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 이게 이건 이 케이스는 뒤로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후면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깨끗하죠. 완전 눈 정합니다. 거의 이거. 그래픽카드 선은 나중에 이제 달거 대비를 해서 지금 무전원이지만 여기다 이제 묶어놓고 SSD는 이렇게 안 눕혀 달고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반대쪽이 고정이 안 돼도 SSD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타 선 같은 경우도 이것처럼 이렇게 이 뒤쪽에 넣는 것이 너무 간격이 멀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란히 같이 겹쳐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뭐딱 직각으로 꼽혀요. 이거를 여기서 막 베베 이렇게 연필에 넣어가지고 꼬지 않는 겁니다. 사타선은 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품 바꾼 게 없어요. 왔던 거를 제가 청소를 다 하고 내부의 선 정리만 새로 싹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냥 새로 맞춘 건 같아요. 청소하고 내부 정리만 했는데도.